장천 변호사 혐의에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하트 시그널로 얼굴을 알린 장천 변호사가 성폭행 루머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장천은 11일 자신의 SNS에 TV 출연한 유명 변호사 제이모 씨가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댓글에 그게 저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허위사실 기재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 아닙니다. 저라고 또 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한테 고소장 받으실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 매체는 유명 변호사가 로펌에서 함께 일한 직원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변호사가 장천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장천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장천은 하트 시그널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티아라 출신 큐리와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큐리가 소속된 티아라가 전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팀명으로 출원한 상표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정보 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했을 당시 법률 대리인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편 한 매체는 지난 10일 TV 프로그램 패널로도 여러 차례 출연했던 한 변호사가 소속 로펌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